사주를 딱 받아보니까는, 너거는 전체적으로, 너거 집 바람은 전부 다 신바람이다. 그건 알고는 있어라, 알겠나? 그러다 보니, 할매가, 아이고, 니 것만 놓고 쳐보지. 너거 동생 것 놓고 쳐보나, 이란다. 어? 답답한 놈이 와서 우물 파야지. 언년들이 와가지고 우물 파나. 그래. 놔두라마. 할매가. 근데 신바람이 부는데 그거를 제대로 모르잖아. 모르고 너가 너가 엄마이가 제대로 잘 해놨으면은 이 바람이 안 불잖아. 어? 근데 이 바람을 다 치고 하니까 네 인생 네 팔자도 한마디로 욕심 많고 탐심 많은 사주인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는 막 씨발 사방인지 난방인지 막 다 갖다 내버리라는 형국이고 미안하지만은 엄마이 이거는 내 그냥 얘기할게. 어? 다 내버리라는 판국이고 우리 요 대주님 요 요즘 위에 동생님 어 동생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수레바퀴가 작게 돌아가시는 인생인데 어 그 수레바퀴도 바이블라카이 자꾸 병이 난다 자꾸 삐끄덕거리고 그러다 보니 몸으로 안 치면 아 엄마처럼 몸 요번에 요 사고수라는 이런 몸으로 안 치뿌면 아픈 수가 안 들어와 보면은 어찌 되느냐 칼이 안 들어와 보면 어째 되느냐 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명이 또 명 할매가 그래도 너희 집에는 그래도 원래 받들었기 때문에 받들고 없앴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났다 이랍니다 알겠지요 이게 그래도 받들었던 할매들은 애급다이가 손지 손주들이 이래 사는 거 보니까 막으려고 애를 쓰면은 재물이야 또 몸수 이래 자꾸 수레바퀴처럼 돌았다 이란다 요 아지 사주가 맞지?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를 할 것 같으면은 아저씨는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뱃속부터 점지가 돼 있는 칠성의 제자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장가를 가든 안 가든 있잖아. 원래는 시주를 모시고 살았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시주를 꼭 뭐 내가 장가를 가가지고 모시는데 이게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집에서 내려오는 내가 명을 잘 못하고 태어났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나이 묵둥안에 돈 딱 이런 다음에가 돈 사람 나갔고 돈 나갔고 그 다음에 딱 멈췄다 이란다. 무슨 말이죠? 어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 맞지?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되게 안타까워서 그래. 근데 이렇게 될 동안에 본인들이 급한 불을 끄고자고 뭐 이래저래 분주하게 움직인 거는 보여. 근데 정확한 명확한 코드를 제대로 못 찾았다. 할매를 제대로 찾지를 못했다. 그리고 모셔야 될 거 안 모셔야 될 게 모시고 엉뚱한 짓거리를 했다 이란다. 맞지?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천국씨가 이게 가진 있든 없든 진짜 깨지든 말았든 뭐 몸이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원래는 요 사람이 이 물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또 스님대란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그냥 내가 업을, 원래 이런 사람들은 업을 해도 너무 좋고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차라리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빌고 살아야지. 그거를 이제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냥 국만 두드린다. 뭐 요 조금만 갖다 푼다. 뭐 빌어보자. 답 없다란 소린 거예요. 하고 나면 돈 베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 내가 봤을 때는 요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당연히 지금 왜냐면 사람으로 작년수에 지금 또 사람을 한번 쳤거든요. 자기 가슴으로 사람을 한번 쳤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치고 난 뒤에 지금 몸수로 또 한번 쳤 거야. 근데 또 엄마 이래 점을 보러 왔잖아. 할머니가 그런다. 살려줄 때 엎드리라 한다. 너 그 옳은 방향으로 엎드리고 살아라. 이 집 저 집 기울이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집 가면 이 말하고 저 집 가면 저 말은 하지만은 그래도 옳게끔 야가 제대로 변할 수 있게끔 야의 칠성을 풀어놓고 지가 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뭘 하더라도 그래 업으로 좀 돌려주든지 지가 뭐든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미안하지만 야 어떻게 될까요? 야 또 괜찮았다가 또 있으면 또 자빠진다 6개월 되면은 또 자빠진다 무슨 소린지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에서 신고를 잘 풀어놔야 돼요. 일단 조상은 디저이라란다. 신고가 앞에서 너가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신의 신바람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슴 아픈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 해운도 막 신축은 막 그런 점 넘어갔다 하지만은 내 사주팔자 뭐 어떻게 타고 태어난지 모르지만 이래 다 늙어서 친정에 또 이래 친정에 이래 막 매여가지고 뭐 내가 이래 동부서주 저래 동부서주 가슴속에 안고 살아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할매가 너도 신의 신바람이 많이 힘들었다 근데 엄마는 또 희한하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여자가 남자 사주를 타고 태어난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그러고 좀 묵직합니다. 내 사주 자체는 내가 마음은 잘 안 흔들리거든요. 좀 보수적인 성향을 좀 들고 있으란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요 대주님 요 처음에 넣어주신 분은 신의 신바람을 좀 풀어놔야 돼요. 이 신바람을 좀 풀어놓고 산바람을 좀 풀어놓고 너 그 재산은 또 누구 어디 갖다 놨노? 너 하고 있나 지금 제대로 지내고 있나 시간 맞춰서? 어디? 너거 제사, 너거 제사, 너 친정 제사. 친정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지. 갔나 그래서? 머리가 잘 안 가고 큰 엄마가 지내지. 내가 봤을 땐 지금은 이제 옳게 안 지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시간은 잘 지키고 잘 지내나 이런다. 친정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니까. 근데 여는 어찌 됐든 간에 주 친정 제사는 좀 받들어야 된대. 좀 잘 각오해야 된대. 왜냐면 야 때문에 지금 야를 먼저 넣어봤잖아. 그러니까는 엄마는 어차피 요 합을 요 무슨 가정이 무슨 가정이 명단이 성을 말하면 안 된다 하니까 요 사람은 제사를 좀 잘 받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사주 팔자를 그렇게 타고 태어난 거야. 재석 바람을 불었단 말이야. 그러면 천하 없어도 시주를 모시고 살아야 돼. 지가 한마디로 수호신처럼 뭐 남자다 보니까는 모시는 게 좀 그렇다. 수호신처럼 모시고 살고 그래서 업을 불러주고 돈을 벌어주고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됐다란 소린가. 왜냐 재석 할머니가 딱 따라서 사주에 따라 들어왔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면 다 쳐내뿌야 되는데 그러면은 상처받잖아. 다트에서 누가 있다니까. 그래. 일어날 기미는 좀 보입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누구 있잖아. 뭐 왜냐면 이런 할머니가 살려는 무례한 거나 해놓으면 6개월 안에 또 자빠져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엄마가 따로 내한테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점사 보니까는 내가 일단은 방법은 좀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잘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 살려놓고 왜냐면 시간이 오르고 의학기술이 있다 보니까는 또 만약에 또 해놨다 그러면 또 자빠져야 되는 거라.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엉뚱하게 두드리고 오늘 전부 다 그렇네. 오늘 손님들이 엉뚱하게 두드리고 들어와 가지고 있잖아.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방향을 맞추고 와가지고 제대로 급한 불만 끈다고 옳게끔 못해놓으니까 신도 노하신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엄마가 분명히 잘 알고 있다 한다. 신도 노했다 한다. 궁금하신 저 또 물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는 오늘 점사는 거의 대부분 그냥 말 한마디가 한 축이다. 신을 잘못 건드려 놓으신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당연히 신바람인 걸 아셔요. 본인들도. 근데 신을 그러면은 제대로 옳게 모실 사람이 옳게 가져가고 좀 받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뭘 문제적으로 신을 잘 풀어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풀었다 이라거든 우리 할머니가. 만약에 뭐 삼재 그럼 삼재를 풀고 뭐 이래 버린 거야 한마디로. 제대로 된 원 조상님 원 시주를 찾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건드려 놓으니까 하고 나서도 자꾸 지금 다치는 수에다가 누워야 되고 자꾸 집안에 환란과 풍파가 계속 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시주 본인들이 시주에 던져놓은 벌자는 굉장히 큽니다. 이 집은 아시겠습니까? 누구 좋을 때는 모셔 할매가 근데 한마디 했는데 누구 좋을 때는 모셔놓고 아닐 때는 갖다 버려놓고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그래 그 때문에 이 바람을 잘 정리정돈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저는요? 엄마는 희한하게 한 명이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지만은 딴 거 엄마 요번 연도까지는 칼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엄마도 칼바람은 아직까지 몸 주변에 치고 있다. 그래서 허리야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 짠득짠득하면은 그 뒤로부터 내 평생이 짐이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 엄마 같은 경우는 요번 연도 문서 이동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맞죠? 요 딱 지키고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엄마가 흔들리지도 않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조금 신축에 7월 바람이 좀 불고 난부터는 내가 좀 그래도 구설이야 시비야 뭐 사람들의 부닥치는 수가 좀 잦아들으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행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달 남았다. 만약 양력을 쓰면은 그 바람만 조금만 지나가자 이란다. 근데 요 때가 잘 못하면은 또 분란이 일으키거든. 내가 좀 말을 좀 타야 되니까 엄마도 말을 하면 좀 침이 있어. 우리가 침이 있다 하죠. 콱콱 누른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잡고 얘기하자는 건데도 불구하고 탁탁 쏴버리니까 사람이 오해가 되고 이 사람은 정말 엄마는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진심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지들끼리 사부닥 사부닥
된다는 거야. 그것만 좀 조심하고 음력 한 7월까지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딴 거 없이 요 아이 또 희한하게 너 집도 시주바람이죠. 요 아이 집에도 시주바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산바람도 같이 잡혀 들어온대란다. 막 모르겠지. 잘 보니 엄마가 알 수가 없다. 아이가 근데 산바람 잡히다 보니까 좀 요 아이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제대로 가셔야 될 거예요. 미리 정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변동이 자꾸 생기면 자꾸 그러니까 높게 잡으면 자꾸 떨어지거든요.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을 잘 좀 풀어놔야지만이 우리 여기 요 아이가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는 본인은 잘 모른다까지만 희한하게 조상바람에 상문바람이 아직까지 할머니 말은 상문바람이 아직 안 잦아들었고 상문바람이 아직 안 잦아들었고 산바람에 조금 요런 애들도 시주 요 집에도 시주를 모셨다 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알을 막 반 죽이고 이게 아니고 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은 자꾸 목표를 떨가놔요. 시합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 바람을 좀 잘 빌으셔야 돼. 그렇죠. 조금 지금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은 이런 애들은 빌어만 주면 돼요. 엄마가 왜냐 내가 줄이 있는 여자야. 내가 그래도 감이 있는 여자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어찌됐든 뭐 우리 그런데 부처님한테 108배를 하든 뭐 요렇게 와가지고 108배를 하든 내가 내 딸내미한테는 내 뭐 아니 뭐 딸내미 뭐 딸내미고 뭐 뭐 손자고 조카고 뭐 다 필요 없다.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린 거야. 엄마는 엄마 정성이 좀 들어가면은 충분히 해갑니다. 근데 미안하지만은 둘이 괜찮아요. 자제 안 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조금 치닥거리는 수는 아직도 왜냐면 요즘 나가는 참잘못이 좀 나간다 보니까는 오해 생길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오해 생길 일이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원래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조금 한 템포 늦춰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제자리는 제가 좀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갑니다. 근데 빌어주세요. 이런 애들 빌어만 주면은 충분히 넘는다. 근데 자꾸 딱 한마디 하면 뭐라냐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목표치가 떨어진다고. 만약 크게 잡아놓은 것도 자꾸 떨어지고 자꾸 미끄러지니까 자꾸 낮아지는 거야. 직업관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좀 빌어주고 이러면 충분히 해요. 머리 있거든요. 머리 충분히 있고요. 지금 직성도 너무 좋고 야도 다 앞만 보고 달려가자는 거 좀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그 조상바람이 깨끗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지는 거죠. 왜냐면은 한량집안이라 이러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정리정돈하면은 요 우리 딸내미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오해받을 일이 생기거나 우리가 뭐 망신을 좀 당한다거나 지가 안 했는데 했다는 소리가 나온다거나 그런 소리가 나오고 무슨 지금 만약 직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해받을 일이 생긴단 말이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늦춰서 나이가 나이인지라 엄마는 가슴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조금 늦춰서 가도 된다 해. 동지까지 빠지고 난 뒤에 가도 돼. 아시겠지? 지생 생일밥 먹고 움직여도 되겠네. 충분히 되겠다. 근데 우리 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방침이든 뭐든 이것보다는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게 1번이실 겁니다. 왜냐면 엉뚱하게 건드려 놓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엉뚱하게 건드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벌전을 두드려 맞았죠. 근데 할머니가 기회는 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다 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